지금은 청소차 같은 특수 차량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80년대에는 다운타운과 DJ로 활동했던 정재근입니다. 요즘도 제가 사는 지역에 자체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 50세 청년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왔는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더 도전적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국민 DJ 오디션을 알게 되고 야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앉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인 제 아들은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낮에는 공부하랴 밤에는 일하랴 늘 피곤을 달고 사는 아들 얼굴을 보면 엄마로서 미안하고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밀려드는 졸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우리 아들. 잠이 확 달아나는 노래 있으면 한 곡 들려주시겠습니까?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지금 대학생인 아들을 두고 있거든요. 어쩌면 제 아들하고 이렇게 뭐 상황이 환하게 다른지 말입니다. 부럽습니다. 이 사연을 주신 어머님은 정말 장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자, 아드님과 함께 들어주십시오. 힘이 생기실 겁니다. 자, 거북이가 불러줍니다. 빙고! 저는 골드미스입니다. 예. 역시 띵동 소리와 함께 90초 동안 인터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세 청년 정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예전엔 차도녀 이미지로 완전히 정말 그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로 쭉 있었잖아요.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뭐 소탈하다 못해 그 품숙이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네. 그, 뭐야, 바꿔놓으셨는데, 그러면서 그 이익을 본 게 좋아졌던 점이 뭐가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거의 뭐 90%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연기자라는 직업이 그 사람의 본인의 어떤 그 성격과 어떤 캐릭터 말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닌 다른 이미지로 많이 봐주시는데요. 네네. 이번에 골드미스가 간다 그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하면서 그냥 인간 양성화를 다 보여드렸더니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인간적이고 소탈하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이득을 본 것 같아요. 대성공이시군요. 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0대 때하고 지금하고 네. 느껴지는 어떤 남성 간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매번 바뀌죠. 어떻게 바뀌셨죠? 네? 어떻게 바뀌시고 계시죠? 뭐 젊었을 때야. 네네. 뭐 그딱 일단 눈에 네. 분위기 있는 음악을 듣다 보면은 문득 커피 한 잔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장소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마신 커피가 가장 많이 생각나십니까? 커피를 마시면 떠오르는 추억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3, 40대 이상 청취자분들은 가장 먼저 음악 다방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방 입구에서부터 진하게 풍겨져 나왔던 커피 향기. 비 오는 날이면 그 진한 향기가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서 누구나 다 신이 되곤 했지요. 빈자리를 찾아앉아서는 밤색 도자기 잔에 담겨진 엽차로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나면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은 커피가 탁자 위에 놓여졌습니다. 요즘은 커피 종류가 참 많지요. 하지만 그때의 음악 다방에는 다방마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딱 한 가지의 커피만이 있었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만들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 첫 미팅 이야기, 아팠던 사랑 이야기, 일상의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군대 이야기. 뭐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끔씩 들려왔던 DJ의 부드러운 멘트.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던 음악들, 이 모든 것이 커피 한 잔과 얼마나 잘 어울렸던지. 저는요, 요즘의 커피보다는 예전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추억 속의 커피를 다시 한 잔 마시고 싶어집니다. 같이 한 잔 하실래요? 네. 예, 저는 그 제가
21살, 2살 때 이제 그 음악다방에 오디션을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그 뭐 음악다방 쪽에서 이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스카우트 뭐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오디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DJ들은 제가 이제 심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약 한 30년 만에 제가 이제 오디션을 이 자리에 좀 앉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자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참 이게 꼭 시험 보는 기분도 들고 막. 시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됐어, 그래서 그냥 마이크 가지고 한 시간 하라면 잘할 것 같은데 참 아... 이게 좀 그러네요. 자, 이번 건 데이 씨.